그의 인생 유턴 이야기를 공개합니다. 아침부터 촬영 준비로 분주한 마포구의 한 음식점. 오늘은 광호 씨의 컨텐츠 촬영 날이라고 합니다. 이제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만들 예정인데 뭐 요리하는 컨텐츠가 될 수도 있고 아니 뭐 여행하는 컨텐츠가 될 수도 있고 이건 이제 4차도 앞으로 많은 걸 보여드리려고요. 앞치마의 무게가 남들보다 더 무겁다는 광호 씨. 어릴 적부터 요리에 관심이 있었지만 항공대에 진학한 뒤 요리사가 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고 합니다. 항공대는 아버지가 원하셨던데. 아버지 처음에 항공대 어딘지도 몰랐어요. 근데 어른들은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. 근데 갔는데 이제 적성이 안 맞았죠.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수업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. 하고 싶은 거를 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? 그때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. 내가 과연 이게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인가? 내가 이거를 해서 나중에 여기를 졸업하고 나서 만약에 취직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? 약간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원치 않은 진학을 했지만 요리를 놓지 않고 조리사 자격증까지 취득한 광호 씨. 덕분에 치사병으로 복무하며 진로를 다시 고민했다는데요. 제대 후 요리를 위해 스스로 유학길에 올랐다고 합니다. 제가 음식 처음 시작했을 때가 파스타로 시작했는데 진짜 한 1년은 파스타를 밖에서 아예 안 먹었어요. 너무 질려가지고. 되돌아가야 했기에 더 힘들었던 시간. 스스로 행복한 길을 걷기에 버틸 수 있었다는데요. 마침내 요리 프로그램에서 우승, 요리사로 이름을 알리게 됐습니다. 결국에는 내가 하고 싶었던 길로 돌아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. 약간 도전을 두려워하면 안 될 것 같아요. 내가 지금 이거를 그만두면은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저는 거기까지도 내가 지금 만약에 정말 하고 싶은 게 있다면은 도전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을 해요.